그렇지. 사실 그 젊은 분들도 다 못 찾는. 아, 그럼요, 그럼요. 박재훈 씨하고 저도 한번 친구를 찾아봤지만, 네, 쉽지 않고 쉽지 않거든요. 네. 자, 거의 이제 1분이 이제 거의 다 시간이 약간 1분 안에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자 지금 또 대치 상황이 벌어지죠. 네, 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 4, 3, 2, 친구야, 친구야, 과연? 친구야, 친구야, 과연? 반갑다, 친구야. 제가 더 반가워하네요. 다른 분 앞에 좀 계시다가 두 분 앞에서 계속 서성이시다가 아, 네. 네. 여기 계신 두 분도 많이 닮았어요 우리 동창. 성함이 정확히 서광석입니다. 아 그럼 아니 네가 광석이야. 얘가 이게 어떤 친구였었나요? 얘가 저기 중학교 때는 말이 없었어요. 과묵하고 그냥 카리스마 가만히 있고 저명이 얘한테 누가 근접을 안 했죠. 야. 근데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소문 들으니까 뭐 난리가 났더라 광석이 너. 무슨 난리? 어떤 난리가? 네, 어, 짱. 야. 저희 중학교가 다른 학교들은 그 당시에 머리를 이제 거의 박박 깎았는데 네. 저희 학교는 조금 길렀어요 스포츠로. 아.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길러보려고 네. 이제 길르라 그러니까 조금 더 길러보려고 아까 그 저 졸업 앨범에도 보시면은 아마 옆에 가르마타가 있으신 아, 예. 것 같은데 짧은 머리에 가르마 네. 가르마가 머리에 굉장히 애착이 많던 친구예요. 아. 이쪽만 네. 한 30분 비벼 갖고 나오죠. 아.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이제 그 바리깡이라는 거 네, 네, 머리 깎는 네. 기계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좀 뒤쪽에 갔는데 모양이 이렇더라고요. 모양이 아, 선생님이 야 한영이 너 어깨가 왜 그러냐. 네. 그 아 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목 좀 빼봐. 제 목이 원래 이렇게 짧습니다. 별거 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이렇게 만나니까 좋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동창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왜들 그러니? 그건 내가 나갈 땐 네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 나왔었어? 그럼. 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선배님 저 집에 가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섯 분의 친구를 다 쳐주셨어요. 네, 오늘 소감 한마디 좀 해주셔야죠. 아, 정말 이렇게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네.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이제 잠시 후 뒤풀이 때 난리가 날 겁니다. 다 네, 네. 동창들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제 자주들 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수미 씨의 친구분들을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친구분들께서는 네. 잠깐 봤는데 오늘도 꽃신을 신고 나오셨어요. 아, 꽃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 네. 매니큐로 칠하셨습니다. 44년이나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드시겠구나. 자 네. 아까 그 황금당 서리 씨, 수리 씨. 네. 자 첫 번째. 친구 찾기 출발 쏘아! 저 그래도 쳐다보시면 그래도 어머니 저 둘째 아들인데 네 가십시오 네. 네. 자 지금 그 느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네. 장조림을 많이 먹었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던 그리고 수은이 씨 그래요. 그때 당시 아이스케키 황금당 따님도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친구야 한 번 우산 반갑다. 친구야 한 번 우산 반갑다. 과연 자 반갑다 친구야. 어머머머머 심순이 어머어머어머어머 야 심순이
어머, 예. 얼마나 반가우셨으면 만나자마자, 어머! 어머, 세상에. 진짜 44년 만이야. 그래, 어머, 세상에. 전주에서 예. 오늘 멀리 올라오셨어요. 예. 어, 너 전주사니? 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진짜 틀려요. 초등학교는 이제 기억도 흐리고, 예. 진짜 잘 본 거예요. 예. 중학교, 저희들 생각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생하고, 예. 근데 진짜 눈썰미가 있고 평소에 모든 게 열정적이고, 아,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친구가. 예. 우리 고장을 빛난 요즘 얼굴이. 뭐 최고시잖아요. 예. 진짜. 세상에. 장학사업도 많이 하고 내가 말은 많이 들었지. 어머야. 아이고 세상 하나도 안 늙었다. 아이고 엄마. 어째 주름 이렇게 왔어. 어머야 자주 내 이따 전화번호 줄게. 그래, 자주 연락하자. 그럼 자주 가지. 네. 꽃신 신을 때마다 우리 순이라는 친구한테 대하는 게 좀 달랐다고. 그러니까 꽃신을 이렇게 신었을 때는 어떻게 부르신다고 아까? 순이야. 네. 꽃신을 안 신었을 때는. 너 이리 와. 일령이 엄마 보는 시기야. 일령이 엄마 보는 시기. 아니 근데 우리 친구분께서는 우리 그 전원일기 그 이제 드라마를 할 때 김수미 씨가 그 일령 엄니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 그때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아, 그러죠. 얼굴이 안 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안 변했어 진짜. 네. 좀 땡그라나고 머리 놀놀하고 양쪽 삐삐 같이 묶고. 네. 아, 너무 발랄한 거야.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야. 아, 그거를. 그런 기가 있었어. 그럼. 네. 그래. 너무 고맙고 정말 자랑스럽고. 애들은 몇이니? 세. 아이고 잘했네. 남은 인생이지 우리는 이제 그래. 인생을 좀 이렇게 보람 있게 지내면 되는 거지. 애들 여웠어? 아직 못 여웠어. 나도. 그래. 아 너무 잘 자신대 형이. 두 번째 승입니다. 출발하시오. 아따 살짝 출발하시오. 미안해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 왜 와 계시죠? 남자분도 동창인가요? 김수미 씨의 팬이실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 황금당 친분 그리고 네. 우리 선희 씨. 멋있다고 하신 네. 이선희 씨. 자, 우리 표정 관리들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라서 무표정이신 분들도 있고. 네, 보시면 웃으신 분도 계신데 자 지금 첫 번째 친구는 지금 좀 신중하죠? 근데요 신중하죠?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기. 야, 친구 한 분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네요. 자, 두 번째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구, 세 번째 친구 찾아가겠습니다. 자, 김수미 씨 세 번째 친구 모셔야 됩니다. 아, 바로 옆에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바로 옆에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아, 반갑다. 선이. 친구야, 반갑다. 장조림 바로 그 장조림을 네. 어머 선이야 네. 어머 세상에 아 우리 선이 씨 집에 가서 네, 장조림에 예 한번 꼭 안아주세요 한번 꼭 네. 봉아주세요 아이고 예 네. 네. 아이고 그 장조림 드시던 그 어렸을 적 생각 예. 고마웠어.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었잖아. 항상 화면으로 보고 있었지. 얼마나 찾으려고 그렇게 너에게 몇 번 물어봤는데. 소식 들었지. 내가 찾는다고 그랬잖아. 들었어. 어디 살아? 군산. 얼마나 반가우시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때 당시 그 고깃국을 먹기 참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장조림이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글쎄 전 그게 좀 까마득해서 잘 기억이 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수미가 그렇지 좀 특별히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 어떤 친구로 기억을 해주시는지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자면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그 좀 활달하고 좀
밝았어요. 막내딸이라 아버지가 특별히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스크림 예. 사다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항상 자랑스러워요. 나 할머니 됐어. 아이고 그래. 야. 아이고 할머니 같지 않으신데요? 할머니 너무 안 늙었다. 할머니 됐어요. 세상에. 할머니가 수미 팬이라고 나러 왔어. 야. 아 저쪽에 있대요. 네 바로 바로 넘어왔어요. 아, 예. 이리 와. 아이고. 세상에. 아유, 너무 이쁘네요. 아가. 아이고. 몇 살이에요? 여섯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여덟 살이에요. 여덟 살이에요. 예. 우리 저기 할머님 친구 이쪽 할머님 알아보시겠어요? 아세요? 네. 어디서 봤어요? 텔레비. 텔레비에서 봤어요. 어, 젠틀맨 노래 잘해요? 우리 할머니가 하는 거? 한번 해봐요, 조금만. 자, 시작! 짠짠짠, 젠틀맨이. 아유, 잘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동생도 부를 줄 알아요? 젠틀맨이다?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네. 야, 우리 참. 34년 만에 이렇게 친구분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참 이쁜 손자들이 계시네요. 아유, 네. 부럽죠. 저도 빨리 봐야 되는데 네. 세상에 참.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예. 네 번째 친구분은 과연 찾을 수 있을런지. 자, 지금 한 가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아까 그 황금당 지금 점점 시간이 가고 못 찾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공짜를 몇 개를 줬는데 네 생각을 하시면서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아! 친구야! 아! 황금당 예. 서운해 나는 제일 처음에 나를 찾아줄 줄 알았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 아우야 아우야 세상에 나 항상 텔레비에서 보고 있었어 너 어디 살아? 부산 그래 내가 고맙다 그때 그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줘서 특히나 그 팥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팥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셨다고 언니가 그때 공짜로 네. 줬던 아이스케이크 값 다 지금 돈 잘 벌으니까 달래 알았어 알았어 매트를 줘서 갚을게 나도 진짜 맞아요 옛날에요 그 시골에서 네. 제과점도 했잖아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어요 어우 지금도 뭐 악세사리가 그냥 주렁주렁 네, 부잣집 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부산 누리실 같구나 아니 군산 사람인데 네, 직장이 아, 부산이라서 부산이시라. 그래 내가 부산 가끔 간다 그래 그래 연락 와 연락 좀 해 아유 물론 봐야지 김수미 씨가 내 친구라 이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또 너무 좋아하잖아 야 근데 동창 중에 초등학교 동창이 나는 제일 그리워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봤고 같은 시골에서 그렇죠. 정말 철없을 때 친구가 제일 좋더라 네. 나만 늙은 것 같아 왜 이렇게 니네 안 늙었어 정말 그 내 그 에세이도 썼어요 네. 그 아이스케이크에 대해 정말 그거 하나 사 먹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빈병 모아서 한 20개 갖다 주면 하나 줬잖아 맨날 난 그 빈병 주스로 다녔다 아이스케이크 먹으려고 미안해 아이고. 얘는 아마 알았을 거야 내가 왜 거기를 자주 가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 아이스케이크 집에서 여름에 찬 얼음물이 나와요. 그럼 거기다 이렇게 발 담그고 시원하네. 그랬던 기억이 나. 네. 그 기계에서 나오는 물이요. 굉장히 그래. 시원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이제 아이스크림을 자주 이제 그 김수미 씨에게도 좀 주시고 뭐 이러다가 조금은 어느 순간 좀 얄미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야 아이들이니까 네.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도 있죠. 매일 그렇죠. 오면은 이렇게 주고 오니까 찾고 오니까 네. 좀 미운 생각도 있었죠. 아, 근데 지금은 후회스러워요. 그때 많이 줄 걸. 아니야. 많이 줄 걸 어린 마음에 네. 그렇게 뭐 좀 미운 생각도 들고 같아요. 아니 주변 분들한테 뭐 이렇게 김수미 씨가 내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 분들이 좀 이렇게 선뜻 믿으시던가요?
깜짝 놀래요. 네. 김수미 씨가 내 초등학교 친구다. 이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냐고 정말이냐고 너무 놀래는 거지. 사진 찍자. 사진 찍어서 보여줘. 아, 이제 오늘 보면... 입으로 나가면 보고 진실이지 않겠지. 아, 참 방송이 나가지? 김수미 씨가 순간적으로 저희들끼리 이렇게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시네. 나 이거 방송인지 몰랐네. 모임 같은 제 취미 생활이 지금 생활 배드민턴 하고 모임에서 있거든요. 이제 다 얘기하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해운대 클럽이에요. 네. 해운대 클럽, 해운대에서 그 배드민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클럽 얘기를 좀 잘 좀 해달라고 우리 회장님이야 회원들이 너무너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아, 배드민턴. 그 해운대 클럽 얘기를 한번 좀 하시죠. 그래. 직접. 예. 해봐. 아, 해운대 클럽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 지금도 공 열심히 잘 치겠지. 지금 저 밤 12시가 넘었거든요. 우리 배드민턴은요 밤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10시까지 하고 또 뭐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이러니까 늦게까지 놀고 있어요. 아, 제가 참 늦었어요. 제가 참 늦었어요. 클럽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내가 한마디 할게. 예, 예. 자, 해운대 배드민턴 클럽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다섯 번째 친구. 그렇죠. 남은 친구분은 두 분이시고요. 기회는 그렇죠.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김수미 씨께서도 44년. 잘 찾고 계십니다. 맞아요. 저희 해피투게더의 가장 가장 긴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44년. 자, 2층으로 올라가요. 장사하니? 이렇게 물어보셨던.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그 장사하니? 이렇게 김수미 씨께서 물어보셨겠죠. 예. 굉장히 거시기를 많이 거시기, 쓰셨던. 거시기. 네. 거시기에서 어떻게 거시기야에서 어떻게 거시기가 나오니? 네. 천천히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디에 거시기? 자, 1층으로 다시 내려오시면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시간이 5, 4, 3, 2, 1.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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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몰랐던 친구분이세요. 저희도 몰랐던 친구분이세요. 예. 들어오세요. 너 나 얼마 만에 보는 거야? 보기는 44년 만에 보지. 야, 44년 만에.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때 같은 반이에요? 6학년. 6학년 때? 네. 우리 저 김수미 씨를 이렇게 저 오랜만에 보셨는데 만나시면 꼭 좀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정말 너무 그리웠고 친구들 다 만나고 싶고 이렇게 잘 돼서 좀 자랑스럽고 우리 늙어가면서 자주 보자. 예. 못 봐도 전화라도 자주 하고 고마워. 나 이제 가깝게 살으니까. 고마워. 네,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찾으셨어요. 네. 딱 한 분만을 남겨두고 계신데 네. 2라운드가 있습니다. 2라운드 그걸 꼭 찾겠다는 어려운 메시지 한번 네. 보내주셔야죠. 2라운드에서는 대화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 대화하면 찾아. 대화하시면 꼭 찾겠다고. 전라도 사투리는 금방 알거든. 네. 그렇죠. 너무나도 섭섭하고 너무나도 서운하고 속상하고 수미야 꼭 찾아줘. 우리 아들이 벨트 타지 말라고 했는데 벨트 탔다 야. KBS, KBS, KBS.